보면서. 내가 치는 곳을 보는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시청 단식선수 김민지라고 합니다. 멋있을까요? 제가 부상으로 코리아 리그를 뛰지 못해서 네. 지금 4강전을 준비하고 있고 최고의 순간은 저는 뭐 응원한 거? 뭐 다 멋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멋있었던 거는 이제 혜련 언니랑 예나가 이제 복식을 전북은행을 상대로 했을 때 네. 솔직히 아마 다들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. 아, 기대 안 하셨나요? 아니, 기대를 안 했다기보다는 좀 네.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, 네네. 잘 이겨줘서 진짜 멋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래. 저는 부상이 많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. 네. 솔직히 다칠 때마다 정말 뭔가 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못 버텨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항상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은퇴했을 때? 근데 이건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. 뭐 후배들이 제 이름을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얘기가 나왔을 때 아, 잘했다 그냥 아, 멋있었다 아, 그 선배 되게 멋있었다 네, 그냥 잘했다 그런 네. 제가 항상 뭐 이길 수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결과에 뭔가 연연하지 않고 항상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멋있었다 잘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를 그냥 믿고 응원해주셔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또 가족은 뭐 말 안 해도 제 편이니까 좀 솔직히 부산이라서 무뚝뚝한 게 많은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. 마음을 필살기보다 백드롭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백드롭 아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그립 자체를 백그립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앞으로 엄지를 올려주시고요. 오른쪽 드롭을 하는 거랑 똑같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냥 가볍게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치면 됩니다. 직선을 칠 때는 그냥 상단에서 그냥 툭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되고요. 대각으로 칠 때는 뭔가 내 몸이 같이 대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쳐야 이게 각이 잘 나와요. 직선을 칠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. 내가 치는 곳을 보는. 네, 감사합니다.